출발 6시간 만에 드디어 충북 충주에 위치한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맑은 강과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이 무료 캠핑장은 오지라고 불릴 만큼 외진 곳에 있음에도 사시사철 낚시꾼과 캠핑족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와, 텐트 봐. 집인데 집? 네. 지금 보니까 뭐 텐트가 뭐 거의 집 수준이에요. 우리 집보다 좋은 것 같아. 주변 텐트들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불을 피웠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만의 보금자리를 골랐습니다. 판초에는 삼각형을 만들어서 A형 텐트를 쳐볼까요? 1인용? 집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튼튼한 끈. 버려진 물건들 속에서 찾아냅니다. 필요하면 좀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좀 풀어서 써도 될 것 같은데요? 풀어서? 네. 해보죠. 아, 비도 안 오는데 비옷을 입고 나타난 이유가 바로 이거였군요. 비옷을 펼쳐 천막을 만들어내는데, 이야, 좋은 두꺼운 줄을 얇게 풀어내는 기지까지 발휘합니다. 정글의 법칙 온 것 같아요, 정글의 법칙. 정글! 네. 밧줄이 아까처럼 두꺼우면, 입에 묶었을 때, 가지에 묶었을 때 축 처질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얇게 만들려고 제가 이렇게 닭과리를 다 풀었습니다. 주변의 지형지물을 최대한 이용해 점점 완성에 다가가는데 사실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이고. 환초 하냐? 네, 환초예요. 근데 왜 이렇게 높게 하세요? 네? 왜 이렇게 높게 해요? 높게 하냐고요? 네. 아니, 높으면 안 돼요? 높으면 비 오거나 뭐 하면 다 불리하지. 적당한 선에서 저기 해야지. 그늘막처럼 다들 이렇게 텐트 위치 정도가 이렇게 높으니까. 아니, 이렇게 높으면 만약 비 오면 뭐 양쪽 다 오잖아. 하긴 이 정도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님? 난 여기서 안 잘 거니까. 주변 분의 천금 같은 조언에 수긍한 이란 씨. 재공사에 돌입합니다. 이거 지난번에 해볼 만하지, 이렇게. 아, 젊었을 때요? 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볼 데가 없으면 자연으로 만들면 되죠. 저희 뭐 나무를 꺾은 건 아닙니다. 이게 다 주나무를 한 거기 때문에. 그늘막을 지탱할 지지대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구하고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요. 준비물로 삽을 가져왔어야 했던 건 아닌지 슬슬 지쳐갑니다. 아니, 이제 쉬운 건 줄 알았는데 이거 천막 만들고 하는 거요. 이게 도구도 없고 이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되게 어렵네.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대신 아이디어를 내어 다용도 칼로 나무 끝을 깎는데요. 이렇게 만든 나무를 땅속 깊이 꽂아 지지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끈을 이용해 연결해주면 그늘막 완성. 자. 비옷과 좋은 나무 끈을 이용해 간이 천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습하지 않게 텐트 밑에. 그런데 이건 또 어디서 난 건지 비닐을 꺼내 잠자리 준비를 하는데요. 낯선 모습에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하고 침낭 깔려고요. 이게 습기도 모아야 하는 거니까. 네. 집에 있는 세탁 드라이 클리닝 하면 덮어 씌우는 비닐 있잖아요. 그걸로 가져왔어요. 잘했어. 네. 그걸 나온 거 짓는 것 같아. 잘하고 있어요? 네? 어,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준비해온 침낭을 펼치. 색다른 보금자리가 완성됐습니다. 됐어! 됐어, 오늘! 아, 되게 너무 좋은데요? 되잖아, 이거. 비도 안 세고. 어? 그래, 좋지, 딱 좋지. 그래. 얘네. 네. 이게 지금 뭔가 허술해 보이지만 되게 과학적인 겁니다, 지금. 네. 다 집에 있는 걸로 가져온 거예요, 이거. 지금 돈 주고 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